What up guys? I'm Glenn. 네, 오늘은 말이죠. 뉴스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영화, 드라마, 뭐 또 노래, 뭐 다양한 장르들 해봤었는데 또 뉴스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뉴스를 보시면 우리가 또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CNN 같은 거 자막 없이 그냥 탁 이해하는 거 이게 얼마나 또 우리의 로망입니까? 오늘 다룰 뉴스는 뭐냐면요, 굉장히 감동 스토리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니콜이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20대의 아주 젊은 여성분인데 굉장히 활달하고 뭐 치어리더로도 활동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막 그렇게 에너지 넘치던 분인데 사실은 희귀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두 다리를 절단하기까지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굴하지 않고 다시 이제 재활 치료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이제 수술 받았던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을 다시 스타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간 승리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이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표현이 있어요. Collapsed from a rare genetic heart condition. Collapsed from a rare genetic heart condition. Collapse란 말은 이제 무너지다라는 얘기인데, so collapse from 그 뭐뭐로부터 무너지다. 또 사람이 보통 쓰러질 때도 이제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Collapse from something. 여기서는 지금 collapse from rare 희귀한 genetic 유전적인 heart condition. 심장 질환, 아주 희귀한 유전성 심장 질환으로부터 쓰러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ollapse from이라는 표현이에요. 뭐뭐로부터 쓰러지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배고파서 막 쓰러져요. 그러면 뭐랄까요? 그러면 I collapse from hunger. 또 우리가 여름에는 굉장히 막 덥죠. 저번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죠.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일사병으로부터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는 I collapse from sunstrok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collapse from 이렇게 하고 뒤에다 뭘 쓰면은 무언가로 인해서 쓰러지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쓰러졌냐면 I coded 40 times. I coded 40 times. 코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통 코드라 그러면 뭐 암호 이런 거 할 때 코드 넘버 쓰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코드가 사실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좀 약간 이제 슬랭처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아주 포멀한 표현은 아니지만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I coded 40 times. 그러면 내가 40번을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엄청나게 많이 쓰러졌죠. 우리가 보통 이제 coded 말고 code 말고 다른 표현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heart attack 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 그대로 심장 공격 같은 거죠. heart attack. So I got a heart attack. 이렇게 표현을 쓰셔도 나는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쓸 수도 있고 heart attack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Had to do something drastic. Had to do something drastic. Had to do, had to,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근데 과거로 썼기 때문에 했어야만 했다. Do something, 뭔가를 했어야만 했다. 근데 그 뭐냐면, 그 뭔가 뭐냐면 drastic. Drastic이란 말은 극단적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거를 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뭔가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극단적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something 하고 blah blah예요. 그래서 뭐 something good. 그럼 뭔가 좋은 거. I want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걸 원해요. I want something amazing. 뭔가 amazing한 걸 원해요. 그래서 something 뒤에 뭔가 형용사를 쓰면 그런 형용사한 느낌의 무언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omething blah blah blah. 자, 네 번째 뭐냐면요. They amputated both Nicole's legs. They amputated both Nicole's legs. Amputation이라는 표현이 포인트예요. Amputate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술적으로 절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hey amputated both 양쪽 Nicole's legs. 양 발을 다리를 다 잘라낸 거죠. 보통 이제 cut 이제 절단 cut이라는 표현 쓰지만 이건 약간 좀 몸 이제 아주 기본적인 말이고 어제 수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잘 절단하는 거는 이제 amput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의학 용어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의어적으로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표현이 뭐냐면 amputee라는 표현도 있어요. amputee.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절단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Amputee.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특히나 이제 절단 환자들을 많이 돌봐요. 그래서 she cares for amputees라는 표현을 씁니다. 훨씬 더 아무래도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본인도 이제 amputee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amputate, 절단하다. 그래서 amputee 그러면 절단 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가 간호사가 되어서 일하는 공간이 바로 어떤 공간이냐면요. She works in the very hospital. She works in the very hospital. 그녀는 일을 합니다. In the very. Is very가 보통은 우리가 매우 이렇게로 알고 있지만 바로라는 의미로도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병원, she works in the very hospital. 바로 그 병원에서 그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Very, 뭐 the very next day, 바로 그 다음 날. 여기서 또 이제 그런 표현도 써요. She works with the very people.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 예전에 있었을 때 본인을 간호해 주셨던 그 이제 의료진들과도 같이 일하는 거죠. Very people. 바로 그 사람들. Very hospital. 바로 그 병원. 그래서 very가 바로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표현 배워봤습니다. 다섯 가지 표현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저희가 또 연습을 해봤어요. 꼭 기억해놓으셨다가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아는 게 아니고 할 때 바로 살아나니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